22일 오후 7시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과 증거인멸에 대한 윤리위 징계 결정이 어떻게 될지를 관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22일 윤리위 징계 결정은 또다시 7월 7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7월로 다시 연기된 징계는 이준석과 그 비호 세력들에게 과연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걸까요? 이준석은 징계 연기 결정 발표가 나오던 날 당대표실을 나오면서 연기가 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역시나 반성의 모습은 전혀 없었고 또 시작된 언론 플레이의 모습을 보고 분노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의 속은 뒤집어졌고 민생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당대표가 징계를 받게 되는 초유의 사태이기에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책임져야 하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을 국민의힘은 깡그리 외면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했던 정치인들의 선 관련 사건 사고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크던 작던 간의 의혹만으로도 징계를 받았고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사자들은 당원권 정치부터 제명까지 그리고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서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준석의 경우는 상식과 전례를 무시한 채 국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소리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의 모든 행태들이 이준석과 그들이 말하고 주장하던 청년 정치의 모습인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에 가지고 비난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청년 정치는 2017년 7월 바른정당에서 청년 정치 교육을 위해 청년 정치 학교를 만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정병구, 김무성, 정운찬, 김세현 등 비박계 대다수가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리고 정병국이 주축이 되어서 청년 정치인들과 젊은 당원들을 양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정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청년 정치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청년정치학교는 헌법 가치와 정신, 자유민주주의 원칙 아래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 활성화와 올바른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 영위에 기여한다라고 그 이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지금 올바른 정치문화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39세 미만의 청년 정치인들의 당선인수가 이전 선거 때보다 1.7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선자 수가 늘고 청년의 정치 참여가 늘어난다고 해서 올바른 청년 정치의 문화가 자리를 잡는 것일까요? 청년 정치의 주역으로 불리었고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이준석.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정치 행태와 언행들을 모두 돌이켜보면 청년 정치의 정체가 무엇일까? 이런 거였나? 라는 반문이 생기는데요. 이준석의 상식을 벗어난 올바르지 못한 행태에 대해서 한마디 비판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둔하고 잘못을 미화해서 덮으려하고 있는 이들이 과연 청년의 미래를 책임지고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준석의 징계를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와 정치인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준석이 주장하던 청년 정치와 그가 보여준 정치 발언과 행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미 현명한 판단을 내리셨을 겁니다. 징계 결정의 시간이 2주 뒤로 연기가 되었고 공은 이미 이준석 본인에게 던져졌습니다. 2주 후에 벌어질 역사상 최초의 당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 결과는 뒤집기가 힘들 겁니다. 그의 측근 김철근이 22일 윤리위에 출석해서 소명을 하였고 증거인멸 관련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실질적 깊은 관계가 있는 김성진의 폭로들도 줄줄이 터지고 있는데요. 이준석은 더 이상 헤쳐나올 수 없는 나락에 깊은 골로 떨어지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징계 여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시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이준석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일까지 징계 결과를 기다려야 할까요? 징계 전에 정치인의 도덕성과 책임을 보여주는 당대표 자진사퇴라는 중대 결정을 해야 할까요? 결정은 본인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준석의 모습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징계가 결정되기 전에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다수의 정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진사퇴는 그것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진사퇴라는 행위 속에는 반성과 책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보수 여당의 당대표이자 청년 정치를 대표하는 핵심 리더 중에 한 명입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야권의 비난과 질책의 대상이 되었고 보수 지지층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가 주장하는 청년 정치의 이념과 가치는 상당 부분 훼손되어서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다른 수많은 젊은 정치 꿈나무들에게까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준석 한 사람의 잘못된 언행이 대한민국 정치사의 새로운 흐름으로 가고 있는 청년 정치의 가치와 방향에 과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7월 7일까지 반성도 없이 버티다가 징계 결정을 받고 나면 이준석은 물론 그를 옹호하던 세력들의 정치적 기반과 운명도 크게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청년 정치를 꿈꾸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 정치 꿈나무들에게도 악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과연 이준석은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까요? 지금이라도 진실되게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